안녕하세요. 행복최면사 청명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8가지 패턴. 우리는 긍정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데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내 인생 자체가 부정적인 늪으로 빠져들곤 합니다. 다음에 8가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내가 왜 부정적으로 살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죽느냐 사느냐. 이분법적인 극단적 사고방식. 참 그렇잖아요. 나는 이번에 대입 수능에 떨어지면 죽을 거야. 나는 사랑하는 저 여인과 저 남성과 결혼 못하면 죽는다. 나는 이번 회사의 중요한 발표를 못하면 큰일 난다. 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죽는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사는 거고, 뭔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죽는 거. 왠지 인생이 흑백 논리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살다 보면 결국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상황이 아주 많습니다. 인생이나 삶은 생각하는 대로 결코 되어지지 않는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죽는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부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 삶을 죽음으로 몰게 되는 거죠. 물론 자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공황장애, 대인공포증, 발표불안, 시선공포증, 이런 모든 심리적인 문제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죽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고 나는 이거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다. 안 되면 그만이지만 내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 즉 우리는 항상 살기 위한 방편을 써야 된다. 살기 위한 그런 언어, 생각, 말을 사용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나 이거 떨어지면 죽는다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난 이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붙고 싶다. 안 되면 그만이다. 왜냐하면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늘의 운명일 뿐이다. 그리고 나서 그게 안 되면 다시 도전을 하면 되죠. 다시 도전할 필요가 없으면 다른 길로 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죽을 일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사는 노력을 하면서 그 안에 우리는 또 성장을 해요. 성장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삶의 소중한 경험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함에 있어서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멋진 도전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용기가 생깁니다. 두 번째, 마땅히 해야 된다. 자기 비판과 강박적 사고방식입니다. 이것도 이제 일본하고 좀 비슷한 의미입니다. should must, 영어의 should must, 뭐뭐 해야만 한다. 이게 왠지 자기의 의지를 강화하는 것 같잖아요.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거 해야 된다. 안 하면 끝난다. 일단 말은 좋은 것 같지만 마땅히 해야 된다. 이거는 자기에게 엄청난 부담과 두려움과 공포를 줘요. 내가 이거를 못하게 되면 또 나는 끝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마땅히 뭔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돼버려요. 그러면 자기 비판이 시작돼요. 역시 넌 바보야. 역시 넌 능력이 없어. 넌 항상 그 모양이지. 그런 식으로 자기 비판과 같은 자기 학대가 시작돼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해야 된다. 나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정신병자 되겠죠. 그걸 즉 강박증이라고 합니다. 자꾸 뭐뭐 해야 된다. 나 매일 청소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것은 스스로 하지 않으면서 머리만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의 뇌가 과부하가 됩니다. 자꾸 여러분의 뇌를 괴롭히니까 이제 몸이 병나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빠지니까 행동하는 힘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과 말은 많이 하는데 행동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두통만 생기겠죠. 그러니까 현재 내 자신이 자꾸 불만족스러워요. 결국 미래가 두렵습니다.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현재 내 삶도 불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과거에 내 살아온 삶 전체도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마땅히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 또한 나는 이거를 지금 당장 하고 싶다. 그리고 난 지금 이거를 할 것이다. 자꾸 내 자신을 저 미래의 어떤 목적에 두지 마시고 지금 현재가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과정에 충실히 하다 보면 그 마땅히는 나중에는 결국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뭐뭐 해야 된다라고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뭐뭐 해야 된다라는 거는 자신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멍청아, 너 왜 안 해? 이 소리와 같죠. 자기에게 악담을 퍼붓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능력도 많고 잘 해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잘 이루었으니까 이것도 또 해야 되고 저것도 또 해야 되고 이것도 또 해야 되고 자꾸 자기 자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실전에 있어서 오히려 더 낭패를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저 사람의 표정은 나를 싫어하는 거야. 실제가 아닌 추측에 따른 자기 확신.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사람들이 갖는 성향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 미리서 판단해버려요. 친구가 왠지 오늘은 나한테 웃으면서 대화를 안 해주니까 아, 저 친구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 어떠한 사람이 인상을 쓰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것을 기분 나빠하고 있구나,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침부터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서 인상 쓰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이라는 것은 추측과도 같아요. 실제는 그렇게 어둡지 않는데 내가 자꾸 미리서부터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무당이 된 것처럼 너는 저래, 너는 이래, 너는 이래서 이게 문제야 라고 실제 진지한 대화나 확인이나 감정의 소통을 하지 않고 미리서부터 저 사람은 날 싫어해, 저 사람은 날 무시했어, 저 사람 날 화나게 했어 라고 미리서 추측을 해버립니다. 인간의 그 추측은 결국은 자기 식대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은 너 나빠, 너 문제 있어 라고 말하기가 참 좋다라는 겁니다. 실제가 아닌 건 다 거짓이고 망상입니다. 거짓과 망상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직접 물어보세요. 그러면 당신 오늘 혹시 저 때문에 좀 기분이 안 좋으신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확인도 하지 않고서는 미리서 이건 틀림없어, 저 사람은 나쁜 짓 했을 거야, 저 사람은 나를 욕하고 있을 거야, 저 사람은 날 비난했을 거야, 그런 거잖아요. 대인공포증 있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사람을 무서워하니까 누가 조금만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면 저 사람이 나를 쓰레기처럼 보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얕잡아 보는 거야. 그게 다 추측이잖아요. 그게 부정이고 강박입니다. 네 번째, 세상이 잘못되었다. 매사를 그렇게 봐버리는 거죠. 긍정적인 것을 스스로 외면해버립니다. 우리는 너무 확대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사람한테 크게 한번 상처를 받고 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비열해, 나쁜 놈들이야, 나를 이용하려 든다라고 세상 전체를 삐딱하게 보는 것이 바로 부정입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즐거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조금 이기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와 잘 맞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잘못된 경험이나 체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 세상 전체를 부정적으로 표현해 버립니다. 다섯 번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신의 일에 남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이해되시나요?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 확신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먼저 의심을 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결국 타인을 의심하게 돼요. 타인을 믿지 못해요. 그런데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믿게 돼요. 그거는 타인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니까 남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존심만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 문제를 자꾸 남에게 물어봐요. 친구야, 나 어떻게 해야 돼? 엄마, 내가 이 고등학교 가야 될까? 엄마, 나 대학교 여기 가는 게 맞아? 엄마, 나 힘들어. 이거 도와줘. 아, 선생님,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인에게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스스로 선택과 판단을 못하니까 남이 너 이렇게, 너 저렇게 라고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내가 짜장면집을 가면 짜장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주세요. 너 뭐 먹을래? 나 그거 먹을게. 그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왜 선택을 하지 못하냐면요, 자기 스스로 책임지기 싫으니까. 혹시나 내가 이거를 잘못 선택해서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심리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남에게 자꾸 의존하고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한테 물어봤는데 남이 알려준 대로 했다가 결과가 나쁘게 되면 또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의 일에 남의 허락을 필요로 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한 타인의 조언을 감사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여섯 번째,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스스로를 낙오자나 실패자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무엇이든 시작도 하기 전에 난 안 돼, 난 능력이 없어. 이거 아주 위험한 마음이잖아요. 뭐 이 세상에 모든 성공한 사람들도 수많은 실패를 겪기도 하고 어려움과 아픔을 겪어서 이렇게 됐는데 어떠한 사람은 스스로 해보지도 않고 미리서 실패를 경험해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는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 시크릿도 내가 우주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한 것이 우주에 올라가서 나에게 염원이 된다 그러는데 내가 시작도 하기 전에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라고 단정을 해버리니까 우주에서도 그래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평생 패배자로 살아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일종의 부정적인 자기 최면을 자기 스스로가 먼저 걸어버리기 때문에 결과는 당연히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더라도 열정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그 일을 할 때마다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서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안 되기를 바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는 빨리 도망갈 수 있어. 역시 이 일은 나와 맞지 않았어. 난 운이 없었던 거야. 라고 스스로를 자기 합리화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운이 없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운을 걷어 차버렸습니다. 난 안 돼 라고 도장을 찍어버린 겁니다. 일곱 번째, 이거 안 되면 난 죽는다. 파멸적인 사고방식. 요즘에 각종 살인사건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파멸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거 안 되면 난 죽는다. 1번 죽느냐 사느냐 이런 극단적인 사고방식하고 비슷한 거. 이 파멸적인 사고방식은 안 되면 죽여버리거나 살려버리거나, 물론 살리지는 않겠죠. 결국은 다 죽여버리는 거죠. 자기의 삶을 죽여버리는 것을 자살이라 그러고 타인의 삶을 죽여버리는 것을 타살, 살인이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거 안 되면 난 죽는다가 아니라 난 이거를 정말로 하고 싶다. 이 말 자체가 정말로 부정적이고 무섭잖아요. 그런 무서운 언어를 내 스스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 또한 말이 씨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인생 전체가 고통스러워요. 지금이 가장 힘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이 가장 괴롭고 힘든 때일 순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삶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정말 행복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 행복했을 때 중에서 괴로웠을 때도 있었고 즐거웠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전체가 고통스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 잠시 아픈 경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보게 되면 부정적인 사람의 8가지 패턴은 전체를 보지 못하여 나무 하나에 급급하지 숲 전체를 전혀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가 보는 우물이 전체인 양 생각해요. 숲 전체를 보게 되면 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인생에 갈 길이 많아요. 이 사람들 항상 외길이에요. 서울에서 이제 부산까지 가는 게 이 사람은 비행기 아니면 못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는 비행기만이 정답이 아니에요. 꼭 비행기가 최선의 방법도 아닙니다.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고속열차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 과정을 다 체험하고 싶으면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더 리얼하게 체험하고 싶으면 정말로 날 잡아서 몇 날 며칠이라도 한 달이라도 일일이 걸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가다가 차가 막히면 휴게소에서 잠시 쉬었다 한 시간 정도 잠을 자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의 방법들이 있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오로지 한 가지 방법, 나 이거 아니면 죽는다. 이게 최선이다라고 자기 인생을 협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부정입니다. 부정의 비슷한 느낌은 어둠입니다. 어둠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긍정은 밝음입니다. 빛입니다. 빛이 있는 상태에서는 A길로도 갈 수 있고 B길로도 갈 수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가 있는데 어둠이라는 부정의 늪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 이제 죽는 건가요? 저 이제 끝이에요. 저 무서워요. 저 살려주세요.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 죽어요. 세상이 어두워요.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전 큰일 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인생을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곤 합니다. 이상 이 8가지가 부정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위험한 심리적 패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신다면 이 8가지의 언어나 생각을 이제 하지 않고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저건 방법도 있구나 저는 이게 안 되면 저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꾸 살려주는 방법,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방법, 내 인생이 성장하는 방법. 인생은 어떤 목표를 달성해서 즐거운 게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하루하루의 과정. 설령 그 길이 어제는 배를 타고 가고 오늘은 걸어가고 내일은 자전거 타고 내일모레는 비행기를 타고 가고 그 하나하나의 과정 자체가 즐거운 거고 소중한 것입니다. 실패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가치롭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내일 하루하루가 가치롭고 아름다우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삶 전체는 당연히 더 즐겁고 행복하고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부정적인 삶보다는 매일매일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